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담배가 더 나쁜가요? 술이 더 나쁜가요? 많은 분들이, 예, 담배는 정말 백해무익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런데 술은 많이 먹지 않고 조금 먹는 것 정도는 건강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 그래서 옛날에 약주란 말도 있잖아요. 약술이란 말도 있고. 그래서 술은 조금 먹는 것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말일까? 오늘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이 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술을 조금 정도 먹는 것은, 예, 뭐 건강에 나쁘지 않고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연구가 바로 뭐냐면요, 영국 런던 대학교 연구팀이 연구한 자료를 보면 여성들 약 3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술을 전혀 먹지 않는 여성들보다 하루에 반잔 정도의 와인을 먹는 여성들이 오히려 심장병이 적게 걸리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아마도 추측하기를 이 포도주 속에 들어있는 라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 때문에 심장병에 도움이 됐을 것이다, 이런 식의 연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서요, 2007년도에 심혈관 학회지에는 아주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 실립니다. 이 연구는요, 적당한 음주를 하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망 위험률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적당한 음주를 넘어서서 또 음주가 또 너무 많아지면 다시 또 사망 위험률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요, 전혀 음주를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적당한 음주한 사람들이 오히려 줄어들었다가 사망 위험률이, 그랬다가 다시 음주가 양이 많아지면 다시 올라가는 그래프, 이런 J-쉐입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적당한 음주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소주로 따지면, 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많이 연구를 해보니까 소주의 알코올 농도로 따지면요, 하루에 한두잔 정도, 또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한잔 정도가 적당한 음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와인으로 따지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반 잔, 남자 같은 경우는 한잔 정도의 와인, 그 다음에 맥주로 따지면요, 한캔 정도의 음주량이 적당한 음주고, 이 정도 먹는 거는 매일매일 이 정도 먹는 거는 오히려 건강에 좋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예, 정말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술을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기분 나쁜 소식일지도 모릅니다. 2010년이 넘어가면서 연구 결과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에서 한 연구인데요. 이 연구팀은요, 과거의 음주에 관련된 논문들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오히려 도움이 됐다, 적당한 음주가 건강에 도움이 됐다는 연구의 논문들을 다시 한번 분석을 잘 해봤더니 거기서 아주 큰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뭘까요? 거기서 보통 어떤 연구들을 많이 했냐면, 금주, 술을 안 먹는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적당하게 술을 먹는 사람들, 많이 안 먹고 조금 먹는 사람들, 두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아예 안 먹는 것보다는 적당히 먹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싶었죠.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오류가 숨어 있었느냐? 이 술을 금주한 사람들을 들여다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원래 건강할 때부터 술을 안 먹던 사람들이었으면 연구 결과가 맞는데, 그게 아니라 중간에 건강이 많이 나빠져서 술을 끊게 된 사람 있잖아요. 술 많이 먹었는데 중간에 건강 때문에 술을 어쩔 수 없이 끊게 된 사람. 그래서 지금은 금주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평균적으로 볼때 많이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적당히 술을 먹는 사람들보다도 이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더안 좋게 나온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팀에서는요, 여기에서 원래 금주했던 사람들만 추려갖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어땠을까요? 결과는, 적당히 술을 먹는 사람들보다 원래 건강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술을 안 먹었던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살았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연구뿐만이 아니라 호주 그 알코올 정책 연구팀에서도 똑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과거에 이러한 그 적당한 음주가 오히려 건강에 도움된다라고 하는 연구 논문들 약 90편을 찾아서 분석해 봤더니 거기서도 결론적으로 많은 오류를 발견했고, 여기서는 결론은 어떻게 내렸느냐? 역시 알코올은요, 술은 소량이라도 안 먹는 것보다는 조금 먹는 사람들이 더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 이제는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연구 결과들 때문에 자꾸
적당한 음주는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학설이 이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옛날 연구들을 보면 적당한 음주가 심장병, 혈관 질환에는 오히려 도움이 됐다. 암에는 나빴지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질병이 다 아무래도 적당한 음주보다는 아예 안 먹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마음이 아플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들을 우리가 아시고요. 술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건강에 안 좋다는 사실은 반드시 아시고 적절한 음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